안녕하세요. 드롭골프 김경프로입니다. 오늘 진행할 레슨은 체중이동이에요. 체중이동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데 오른발에 많이 남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왼쪽 발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체중이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체중이동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체중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간단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로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스윙을 보셨을 때 체중이 자연스럽게 오른발로 이동이 되고 다시 왼쪽 다리 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저는 어떻게 체중 이동을 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발이 스탠스가 넓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스탠스에다가 우리 팔과 체는 내 몸 바로 앞에 있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체중이 우측 발로 가는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골프란 게임이 축에 의한 원의 운동을 하는 게임입니다. 축이 지켜진 상태에서 이 체, 즉 원을 만들기 위한 이 체 끝, 끝부분을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백스윙이 시작이 되죠. 자, 백스윙이 시작이 되면은 흐름 자체가 가운데 위치에서 팔이 내 몸 앞에 있다가 우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체와 팔이 무게가 있으니까 들어줌과 동시에 체중이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이 되면서 몸이 회전이 됩니다. 자, 팔을 쭉 오른쪽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축만 잘 잡고 있다면은 몸은 회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프스윙 위치에서는 거의 오른쪽 발 부분의 90% 이상 체중이 밟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백스윙 탑을 도착하게 되겠죠. 자, 하프스윙을 지나서 백스윙 탑에 도달할 때쯤에는 체가 내 머리 뒤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내 등 뒤쪽, 내 머리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프로님들을 보시면은 백스윙 탑에 왔을 때 벌써 체중이 왼쪽 다리 쪽으로 스르륵 스르륵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으로 뻗어지는 체가 다시 헤드가 위로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체가 내 등 뒤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니까 골반이 틀어지면서 체중이 살짝 탑스윙이 끝나기 전에 왼쪽 다리로 슬슬쩍 들어오게 됩니다. 자, 체중이 탑에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왼쪽 발로 이동이 되면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하체가 먼저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하체가 먼저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던 팔을 다시 골반의 박자와 맞게끔 왼쪽으로 휘둘러주게 되면은 체중이 당연히 팔과 체가 왼쪽으로 가지니까 피니시 때는 왼쪽에 100%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윙을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체중이동을 정말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진짜로 백스윙을 이렇게 우측발에다가 진짜 정말로 실어버리고 그리고 다운스윙 때 정말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버리면 우리 몸의 축 자체가 지켜지지 않아서 체중이동이 정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머리축 그리고 내 척추축. 척추축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백스윙을 들어보는 겁니다. 백스윙을 들어보게 된다면 팔이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미세하게 오른발에 계속 점점 체중이
많아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탑 구간에서 헤드가 이제 내등 뒤로 넘어올 때쯤에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쪽 무릎 쪽에 살짝 조금 더 실린다는 느낌이 날 거고, 이대로 골반을 팔과 내려옴과 동시에 돌려버리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가운데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가지는 체중 이동 방식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무거운 걸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리안 백을 갖고 왔는데요. 뭔가 잡을 수 있을 만한 거, 안을 수 있을 만한 거, 조금 무거운 거는 다 괜찮습니다. 가운데 서셔서 머리 딱 찍히면서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겁니다. 우측으로 흔들면은 오른쪽 발에 체중이 들어갈 거고, 머리는 축을 지켜야 되니까 제자리 지켜질 거고, 그 다음에 팔을 흔들기 시작하면은 박자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면은 축을 잘 잡고 있으면 몸이 회전이 되면서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방식대로 우리는 체를 잡고 흔들흔들 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박자 탔던 대로 백스윙을 들고 휘둘러주고, 들고 휘둘러주고,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시면은 팔이 우측,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딱 발바닥에 느낌이 잘 와닿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 한번 쳐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롭 골프 김기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